맛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미스 성동의 먹방 리포터 최슬기입니다. 이미 성수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차차한 그곳! 평범함은 추구하지 않겠어! 차원이 다른 깔끔한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 점심시간만 되면 줄서기 바쁜 성동구 맛집 밀본의 정체를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나 자랑할 게 많은 성수동 맛집 밀본은 성수역 1번 출구와 뚝섬역 4번 출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칼국수집과 다른 분위기, 널찍한 테이블, 하늘에 매달린 화분, 사다리 장식장 등 눈길이 닿는 곳엔 감성적 소품들로 시선을 끄는데요. 아기자기한 피규어들까지 활용해서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요거 요거 취향 저격! 또 다른 취향 저격은 밀본의 식재료들을 매일 아침 직접 만든다는 것입니다. 손칼국수의 탱글한 면부터 반찬인 아삭아삭한 겉절이까지 매장에서 매일매일 직접! 맛은 정성을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밀본의 또 하나의 비밀, 바로 이 음식이 담기는 식기들입니다. 밀본에서 사용하는 식기들 또한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밀본 곳곳에 손님들을 위한 사장님의 손길과 정성이 가득 담겼네요. 짠! 밀본에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손칼국수, 고기 덮밥, 그리고 손만두, 마지막으로 군만두까지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의 밀본의 인기 메뉴 중 하나, 손칼국수.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면과 사골 육수만으로도 깔끔한 맛이 기대되는데요. 거기에 만두피도 직접 만드시니 손만두 역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고기덮밥도 까먹지 마세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장님의 신메뉴 나갑니다. 취향 저격의 밀본의 인기 메뉴들이 사장님의 손길을 통해 탄생하는 모습 한번 지켜봅시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손칼국수가요. 사장님이 면발을 직접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면발의 두께가 제각각이에요. 손으로 만든 거 인정. 먹어봐야죠. 씹을수록 쫄깃쫄깃하네. 담겼네요. 사장님의 정성이 담겼네요. 고기랑 면밥이랑 같이 먹어보면 또 어떤 맛일지. 이 고기와 면발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깊은 맛이 나거든요. 육수에 그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바지락 칼국수나 이제 해물 칼국수를 먹게 되면 보통 느껴지는 그 맛이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골 육수라서 그런지 깊으면서도 좀 담백하고 이 고기에 뭐랄까 이렇게 육즙도 살짝 녹아 있는 느낌? 먹을수록 되게 나를 끌어당기는 맛이에요. 되게 맛있는데요? 아우 맛있겠다. 슥슥 비벼서요. 아 이게 비빌수록 고기에 이렇게 좀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서 보이시나요? 통마늘? 콩마늘이 또 그렇게 보면 달달한 거 아시죠? 그리고 그린빈도 여기 같이 들어있어요. 이 그린빈이 약간 고기의 느끼함을 살짝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 이 상태 그대로. 맛있겠다. 고기가
고소하면서 약간 짭조름한데 그 느끼함을 이 그린빈이 잡아줘요. 두 개. 마늘이 저는 약간 감자처럼 느껴지는데요? 씹을수록 되게 담백해요. 고소하면서 약간 불향도 나고 고기가 또 거기에 마늘이랑 더해지면서 환상의 조합이에요. 저 같아도 줄 서서 맨날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와. 크기 보세요. 제가 손으로 딱 집었는데 이게 사장님이 손으로 만드셔서 그런지 야들야들한 게 느껴져요. 이게 제가 배워먹으니까 보이세요? 고추기름이 팍 터지면서 이 조합이 만두피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만두피랑 섞이면서 너무 맛있어. 자, 이 군만두는 정말 크죠?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이 손맛에 그냥 제대로 팍팍팍 다 넣었나봐요. 이 안엔 또 어떻게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어우, 이 바삭함. 안에 보이시나요? 재료들이. 얼른 먹어야겠어요. 저는 한 입에 넣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순만두랑 또 다른 맛이 있네요. 순만두는 약간 야들야들했다면 이 군만두는 바삭바삭해요. 아, 거기에 같이 주신 이 양배추까지 곁들여서 먹으면요, 어떤 맛일지. 자, 이 느낌. 어머, 더 맛있어요. 바삭하고 매콤함, 거기에 양배추에 고소함, 세 가지 콜라보레이션이 인정. 두두두두두두 심장 폭격, 취향 저격. 성동구 맛집 밀본에 왔는데요. 손칼국수, 고기덮밥, 손만두, 군만두까지 모두 먹어봤습니다. 어디 하나 사장님의 정성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미스 성동의 한줄평. 주변 맛집을 압도하는 엄청난 맛. 먹지 않고는 가늠할 수 없는 칼국수 초유의 황금 같은 맛집. 면발 하나로 원샷 원킬.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특수 요원 제임스 밀본.